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점프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할 개선은 뭐냐면, 고양이가 점프하는 건 똑같아요. 점프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고양이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예, 그 과정을 좀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이전에 우리 만들었던 건 한쪽에 치워놓을게요. 이거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동작, 그리고 자, Y좌표를 바꾸는 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점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려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여러 번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자, 클릭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좀더 자연스럽게 오겠죠. 한 번에 크게 내려오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 빨리 내려오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요거를 클릭을 여러 번 했잖아요. 클릭을 여러 번한 거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반복적인 작업은 제어 아래에 있는 반복과 관련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썼던 무한반복하기를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한반복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고양이가 추락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된 거예요. 자, 근데 고양이가, 계속 떨어지면 안 되죠. 얼만큼 떨어져야 되나요? 고양이가 여기서 출발을 했다면, 여기서 점프를 했다면, 고양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역시 고양이가 점프했던 거기까지인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바닥에다가 고양이가 점프를 뛰어야 되는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거기다 색깔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점프를 하게 되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고양이가 이 녹색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닿았으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고양이가 아이템을 먹는 것을 할때 무엇 무엇에 닿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 블럭이 있었죠. 바로 그 블럭을 여기서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우선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새 스프라이트 색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저것을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적당한 색깔을 선택하셔서 저는 녹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페인트 통을 선택해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녹색, 마치 잔디밭과 같은 느낌의 녹색 바닥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양이가 점프를 뛰어요. 점프를 뛰고 내려올 때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녹색 바닥에 부딪힐 때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무한반복을 일단 빼고요. 무한반복 대신에 뭘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무엇무엇까지 반복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앞에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 앞에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뜻이고 자,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값이 참 또는 true 이둘 중에 자, 참이나 true 참 같은 말이죠. 자, 참 혹은 true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 관찰로 들어가 보면 관찰에 무엇 무엇에 닿았는가 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세개다 왔는가?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착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색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바닥의 색깔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자, 이 반복 블록은 이 고양이가 초록색, 바로 여기 있는 이 색깔이죠. 초록색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블록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착 갖다 놓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고양이를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고 이것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고양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바로 여기 있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우리의 고양이가 닿을 때까지 반복된 거예요. 무엇이 반복됐나요? y의 좌표를, 고양이의 y 좌표를 마이너스 10씩 줄이는 거. 요게 반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자, 이건 이제 필요 없고요. 지워버릴게요. 자, 지울게요. 삭제. 자, 이 코드상에서 고양이가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는 바로 이것이고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착지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는 이거죠. 자, 바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없애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착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건 삭제.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가 이렇게 점프를 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내려올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의 움직임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